비너스 아시아의 별이죠. 보아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아입니다. 와, 보아 씨의 새로운 노래 카피 앤 페이스트가요.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. 네. 인도네시아의 하스나 아피파 씨가 네. 아 영어네요. 네. What's the meaning of your new song? The title is so unique. 카피 앤 페이스트 발음 좋죠? 네. 아무튼 제목이 참 독특하다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셨어요. 네. 이 카피 앤 페이스트 뜻은 복사하고 붙여넣는다라는 뜻인데 네. 가사에서는 네.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붙인다. 아, 너에게 붙인다. 네, 그런 뜻입니다. 오, 네. 그럼 여기서 보아 씨의 포인트 춤을 안 볼 수 없잖아요. 포인트 춤 하나만 보여주세요. 네네. 네, 여기 카피 앤 페이스트 네. 가사가 나올 때 네. 카피 앤 페이스트. 페이스트. 나는 춤은 안 되겠구나. 네, 조심만 하시고요. 예. 네.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해외에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 댓글을 올려주셨어요. 맞아요.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여기 있네요. 네, 태국의 부사야 시코이 씨께서 카피 앤 페이스트 song is so good and your concept so beautiful. Fighting. 와우. 노래가 너무 좋고 새로운 컨셉도 잘 어울린다고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보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지금 KBS 월드 트위터에서는요. 1위 후보죠. 휘성 씨와 2NE1의 1위 후보 앵콜 퍼포먼스 공약을 받고 있습니다. 해외 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